만약에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몸을 다치게 되거나 신체에 손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형사를 제기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민사를 제기하는 게 좋을까?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 해답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아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주말에 되게 급하게 상담 전화가 왔었어요. 되게 환자 여러분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자기들의 이제 질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민간요법으로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구체적으로 어떤 치료가 행해졌는지 이제 물어보니까 환부에다가 마사지를 해가지고 치료를 한다 그런 식으로 좀 허무맹랑하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결국은 그 환부를 주무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암이 있는다면 암을 주무르는 거고 뭐 허리가 아프면 허리를 주무르는 거고 이제 자기만의 또 어떤 주문이나 주술이 있어요. 환자까지 다 같이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치료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오히려 뭐 질병이 더 악화되고 거기에 또 외상이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 수년간 그렇게 하면서 되게 거액의 돈을 받아온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은 자기들이 들어간 돈도 배상을 받아야 되고 이제 자기들에게 어쨌든 신체적인 손해가 발생된 거니까 어떻게 도대체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변호사를 찾게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치료가 된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해서 치료가 된 건지 자연 치유가 된 건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 건지는 사실은 불명확하죠. 근데 이제 치료가 된 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게 소문이 난 거죠. 특히 뭐 맘카페라든지 뭐 인터넷 커뮤니티로 이제 소문이 나니까 치료를 받겠다라고 하면서 되게 사람들이 많았대요. 일단은 뭐 그분들의 일단 신체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확인을 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게 하고 상태를 살펴보니까 되게 심각했었어요. 오히려 초기에 치료를 했다면 문제 안 됐을 그런 질병들이 더 악화된 경우도 많았고 잘못된 외력을 가해가지고 뼈나 이런 부분들에 더 문제가 생긴 부분들도 있었어요. 일단 이분들은 또 치료가 시급한 상황인데 이제 그 치료에 되게 거액의 치료비가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재산을 처분하고 은닉 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제 사건 수임을 하고 바로 파악되는 재산을 최대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재산에 바로 가압류를 걸었죠. 되게 공교롭게 그 가압류 결정이 나오는 그 타이밍이 자기 재산을 처분하는 타이밍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 발만 더 늦었어도 이분 재산을 묶어줄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일단은 가해자 쪽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정보를 달라 가장 적절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가압류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절차를 진행해서 그 시급성에 대해서 법원에 좀 어필을 하고 그래서 좀 결정을 빨리 봐줄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보다는 민사를 먼저 해야 되는 사안도 있고 뭐 민사보다 형사를 또 먼저 해야 되는 그런 사안들도 있고 다 사안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민사를 먼저 제기를 했어요. 가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재산 은닉의 가능성을 좀 낮춘 상황에서 민사를 먼저 제기를 하고 더불어서 재판을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부인했어요. 자신들의 혐의에 대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형사까지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형사를 진행하게 되었죠.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했고 이 멀티미디어 자료들도 다행히 몇 개는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목격자들 최대한 그 사람들의 증언이나 진술들을 저희가 확보를 했고 그 치료 자료라든지 그분과 오갔던 대화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 당시 상황을 저희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최대한 확보를 했습니다. 사실은 형사고소에서 상대방의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손해배상에서 이제 상대방의 과실이나 어떤 위법행위 부분은 조금 더 수월하게 입증이 되고 손해의 범위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사를 조금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그 중간에 형사를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되게 풍부하게 있는 상황에서 형사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건 연구를 하면서 관련 사례들이나 관련 판례를 좀 찾아봤어요. 엄청 많더라고요. 이런 사례가 이분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이런 행위로 환자들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친 사례들이 되게 많았고 일단은 돈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형사상 사기죄 이런 행위를 만약에 업으로 했다라고 한다면은 보건범죄 단속에 대한 특별조치법이 있습니다. 부정의료업자로 적용이 되어서 또 이런 의료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판부에서도 되게 이제 황당해 해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되게 조정이나 합의 중재를 많이 했었어요. 형사에서 압박이 되니까 이게 이제 합의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이분들이 지금까지 들어간 그런 치료비라든지 또 그분한테 준 돈 그리고 이제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 이런 부분들로 해서 손해배상액을 산출을 했고,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금이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 어떤 불법행위로 내 몸이 다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당장에 형사고소를 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는데, 일단 어떤 절차를 먼저 취하는 게 중요한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전문가와 좀 상의를 해서 결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명백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과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사적으로 좀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형사보다는 민사를 먼저 제기하는 게더 나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형사를 제기하기 전에 또 상대방의 재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압류하는 게또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절차가 나에게 가장 적합하냐는 좀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저희 이제 법승 손해배상팀 같은 경우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이런 손해배상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 분야의 의사들과 같이 협업을 하게 되었고, 현재 이제 한 40명 정도의 각 분야의 의사들이 저희 의료 사안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고 있고, 오랜 어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실력 있는 또 손해사정사들이 이 사건을 도와주고 있고, 또 경찰 출신 위원들이라든지 또 형사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들, 그다음에 민사 관련해서는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 또 민사 전문 변호사들이 이 사건에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인의 불법 행위로 인해서 신체에 어떤 피해나 손해가 생겼다면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법승 손해배상팀을 통해서 대응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얘기가 도움되셨다면 구독이나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승 손해배상 길잡이 신명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